안녕하세요. NCJ 에듀케이터 이수진 원장입니다. 오늘 하실 아트는 약간 동양화풍의 아트를 준비해 봤어요. 약간 이렇게 동양화 느낌의 뭐 나뭇가지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래서 한복 문양 스티커도 같이 사용해서 했던 아트고요. 오늘은 이렇게 이 앞에 두 가지, 이렇게 포인트 두 가지의 아트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자, 오늘 이 시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쉽고 단순해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보기에는 또 되게 단순해 보이지 않아서 더 재미있는 아트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동양화 아트 함께 시작해봐요. 일단 자연 유수분과 이물질을 정리해 주시고 나서 NCJ 베이스젤을 발라주세요. 오늘은 두 개의 포인트를 아트하기 위해서 두 개의 팁을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군데 모두 베이스젤을 발라주세요.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30초 큐어 됐고요. 일단 하나의 팁에는 저희 NCJ C20번 블랙 칼라를 전체 풀코트 해주세요. 이 아이는 조금 저는 다 들어가려면 엄지손톱이나 손톱이 좀 큰 사이즈가 좋긴 한데 작은 손톱에도 제가 몇 분 해드릴 때는 좀 생략해서 가짓수를 줄이거나 이렇게 글리터도 뭐 세 군데가 두 군데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작은 팁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팁에는 NCJ C44번 회색이라고 하기엔 약간 옅으면서 그런 느낌인데요. 그 칼라를 또 똑같이 풀코트 해주세요. 두 번째 팁에도. 그래서 풀코트 된 두 개의 팁을 30초 큐어링 하겠습니다. 그리고 NCJ C01 화이트 칼라고요. 팔레트에 덜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팔레트 대용으로 폼질을 이용했어요. 살짝 화이트 칼라를 떨구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냥 라인이나 새필붓 이용해가지고 화이트를 붓으로 밑에 그냥 왜 저희 난 같은 거 많이 그리잖아요. 난이나 선 그듯이 자연스럽게 살짝 흰선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NCJ 글리터 G2 25번인데요. 이 아이는 저는 되게 자주 써요. 쓰임새가 많고요. 이 G2 25번은 전체 풀코트하고 장미 라인만 따면 또 장미 아트가 예쁘게 완성되고 꽃 느낌을 잘 살려줘요. 그래서 이 하얀 지금 라인들을 그려놓은 위에다가 수술같이 몇 군데 한 제가 두세 군데 정도 떨궈서 윗부분에 포인트를 줄게요.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두 번째 팁, 아까 따로 저희가 C44번 약간 그레이빛, 회색빛 발랐던 팁에다가 바르기 위해 C20번 블랙 칼라를 다시 폼지 위에 떨어뜨릴게요. 덜어주시고요. 방금 사용했던 라인을 페이퍼타올 잘 닦아서 다시 사용을 할게요. 저는 일단 메인 나무에 뼈대를 그려야 하니까 살짝 도톰하게 그려야 해요. 그래서 메인 나무의 메인 중심 부분, 그리고 나뭇가지 중에도 나뭇가지도 이렇게 잔가지가 있고 메인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 메인가지들을
30초 큐어해 주세요. 단가지들은 얇아서 한 번에 다 그리시면 돼요. 큐어하지 않아도 되는데 메인가지는 좀 두툼하게 그려서 혹시나 장가지를 그리다가 이렇게 번지거나 스칠까봐 보통 이게 붓이 같이 스치지 않으면 한 번에 다 그리셔도 되는데 얘는 한번 중간에 큐어 살짝 해주시고 나서 다시 장가지들을 그릴게요. 단가지들은 왜 가지 모양이 원래 제각기예요. 가지 모양이 제각기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시면 되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빠르게 슥슥슥 지나가 주시면 돼요. 정말 생각보다 쉽죠? 되게 재미있어요, 이 아트. 전부 그리셨으면 마무리로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또 마무리 바탕 데코로 스티커를 사용할 건데요. 지금 이렇게 4개의 스티커를 준비했어요. 아이고, 4개가 되니까 잡기가 너무 힘드네요. 근데 일단 첫 번째 팁에는 제가 이렇게 저희 NCJ 8번 한문 스티커와 NCJ 22번 인장 스티커를 사용해서 글씨랑 약간 더 동양화적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두 군데 다 붙일 거고요. 두 번째로 스티커 작업은 저희 첫 번째 팁에는 한복 문양의 골드 부분을 사용할 거고요. 왜냐면 바탕이 블랙이라서 좀 더 튈 수 있게 한복 문양의 제가 골드 라인을 선정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트에는 블랙 컬러. 바탕이 약간 회색 그레이라서 밝은 편이니까 어두운 블랙 컬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아트는 NCJ 스티커 8번 한문을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장 스티커 22번을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인트를 저희 골드가 들어간 21번 한복 문양 스티커를 붙일게요. 자, 두 번째 팁에는 NCJ 스티커 8번 한문이랑 NCJ 스티커 22번 인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랙 계열의 한복 문양이 들어있는 스티커 11번을 붙였습니다. 자, 그럼 저희 스티커 작업이 끝났으니까 NCJ 탑젤을 마무리해 줄게요. 탑젤을 두 개의 팁에 모두 발라주세요. 두 개의 팁 모두 탑젤을 발라주시고요. 저희 NCJ 탑젤은 미경화가 남지 않아요. 그래서 큐어링 해주시면 이제 완성입니다.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이렇게 오늘의 아트 완성을 해보았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완성한 아트 해가지고 짜잔! 오늘 이렇게 두 개의 아트를 함께 해봤어요. 보시면 나머지 팁은 거의 아까 썼던 그냥 그대로 보통 또 두 번 액체 검지 같은 경우는 21번 스티커 한복 문양 골드만 풀코트 위에 한번 붙여드렸고요. 그리고 그 옆에 또 여기 소지에는 저희 11번 NCJ 스티커 한복 문양의 블랙 컬러를 그냥 풀코트 위에 마찬가지로 붙였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냥 이 두 가지 패턴으로 다 풀코트를 진행하고 이 두 개는 그림을 그려서 좀 더 포인트 아트를 했고요. 나머지는 아까 같이 사용했던 스티커들을 같이 데코레이션 해서 세트 느낌을 완성해 봤어요. 어때요? 정말 단순하고 쉬운데 금방 또 동양화풍의 아트가 완성돼서 재밌죠? 자, 저희 NCJ 스티커에서 동양화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스티커들을 많이 출시했고요.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Get down.